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벌써 3일이나 지났는데요. 정말 시간이 올 한 해도 빨리 갈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데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코인360동에서 분위기부터 확인하시죠. 자, 새해 조금 가격이 부진해서 걱정이 많으셨죠? 현재 가격 상승세 속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인360페이지 아주 초록불로 강하게 물든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는 조금 옅지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녹색이 좀 짙어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장 분위기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경우가 많이 오르고 있네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시장가치 가격 상승과 함께 130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1341억 달러 수준에서 시장가치 형성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51%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오늘장에서 비트코인 3% 오르고 있는데 실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주 최고점을 도전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주 최고점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10% 아주 강한 급등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리플과 비트코인 캐시 모두 다시 한번 주 중초반에 하락폭을 딛고 주 최고점을 다시 한번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상위 10위까지 암호화폐들 모두 강세입니다. 11위부터 20위까지 살펴봐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장에서 100위까지 좀 내려보시면 대부분의 코인들 거의 모두 강세 속에서 거래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거래소들도 거래량을 일제히 늘려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위 17위까지의 거래소들의 거래량이 모두 늘어난 상태입니다. 1위는 OKEX, 2위 바이낸스, 3위 후업입니다. 업비트는 순위가 좀 내려간 것 같은데 15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47.12% 24시간 거래량 늘려주면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빗썸에서도 가격 강세는 이어집니다. 비트코인 3%, 이더리움 10% 상승하는 등 대부분이 국제시세를 따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스트라티스나 에터니티, 어거 등은 소폭 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업비트도 비트코인 강세로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 이더리움이 거래대금이 제일 많습니다. 9.25%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톨로지가스 같은 경우는 22% 강세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랠리가 이어질 것인가 하는 질문을 CCN이 던져본다면 여전히 4,000달러가 비트코인에게 심리적 저항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르고는 있지만 비트코인 시장이 여전히 거대한 하락장 안에 있다는 분석인데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도 50일 이동평균치 부근에서 강한 저항감을 보이고 있고 또 일별 차트로 봤을 때 RSI 같은 경우는 55에서 58 영역에서 머물면서 이 수준 근처에서 강한 약세 정서가 있다는 것을 계속 드러내주고 있고요. CCN은 결국은 3,885선을 저항선으로 그리고 3,567선을 지지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3,945선. 일단 CCN이 제시한 저항선은 위로 돌파한 상황입니다. 자, 거의 4,000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지 를 봤을 때는 약간 회의적이다. 단기 랠리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런가 하면 사토시 인포의 창립자이자 카사홀드 CTO인 제임슨 루브의 의견에 따르면 미래가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그는 작년에는 가격이 좀 부진했지만 모든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시스템이 개선되고 성장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보유한다면 자산 가치를 더할 것이다. 우리를 조만간 따라잡을 것이다. 우리가 시장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를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로 인해서 가격이 좀 흔들렸지만 비트코인 가격 자체에 체계적 위험을 유발하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놨고요. 가격은 우리가 생태계의 진화를 관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지표 중 하나일 뿐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결국 2018년은 가장 최악의 해기도 했지만 최고의 해기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갤럭시 디지털 CEO 마이크 노브그라츠도 지난달에 다시 한번 신념을 재확인하면서 당분간 3천에서 6천 달러 선을 비트코인을 횡보하겠지만 내년 올해는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넓은 시각에서 보자면 꽤 멋지다는 말과 함께요. 마이크 노보그라츠, 그래서 관련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신이 만든 암호화 벤처 펀드죠.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에 거의 500만 달러를 더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인데스크 보도인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갤럭시 CEO는 현재 유통 주식 중 2.7%인을 750만 캐나다 달러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번 인수로 그의 지분은 토론토 증권거래소의 TXX 벤처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보유 지분 79.3%로 늘어났는데 주가가 이 뉴스로 급등을 해서 1.25달러에 달했는데요. 21% 급등세입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작년에는 사실 암호화폐 투자의 약세 속에서 19% 하락한 바 있는데 작년 11월에 갤럭시는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올 3분기에 7,665만 달러 순손실을 기록했다라는 발표요. 그때 노보그라츠는 약세장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그래도 유효하다라고 말하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쳤고요. 올해는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에 유입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의 확신을 투자로 보여주는 소식이었고요. 자, 이 소식은 어제도 다른 언론사를 통해 한번 전해드렸는데 한 번 더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새해 첫 분기에 중요한 비트코인 날짜를 비트코이니스트가 오늘은 제시했는데요. 2월 초가 벡트 출시로 꼽히는 그런 날짜입니다. 사실 날짜는 어제 전해드린 언론사와 조금 달라서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비교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것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1분기 말이 되면 CME 거래소, 옵션 거래소 말고 비트코인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벡트가 하나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고요. 사실 올해 2월 24일에 출시할 것이다 라는 그런 발표를 내놨었지만 아무래도 CFTC 상품거래위원회로부터의 승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 올 초라고만 그냥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최근에 벡트가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부터 엄청난 또 자금을 모금을 했죠. 이게 더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보고 있고요. 나스닥의 비트코인 선물도 2019년 1분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내내 사실 추측만 나왔던 문제인데 벡트와 나스닥 모두 상품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네크 솔리덱스 비트코인 ETF가 더 이상 미뤄질 수는 없겠죠. 2월 27일 최종 결정을 내릴까, 어떻게 내릴까가 화두가 되고 있고요. 하나 더 어제 전해드리지 않았던 건데 비트코인리스트에서 전달하고 있는 거는요. 마운트곡스 해킹 피해 코인 재분배 계획인데요. 이 계획이 2월에 승인이 되고요. 5월과 6월 사이에 실제로 재분배 계획이 실행된다면 그것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마운트곡스는 여전히 약 16만 6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보유의 가치는 현재 6억 6,550만 달러에 달합니다. 자, 중동도 활발하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곳인데 바로 선적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우디 세관이 블록체인에서의 선적 추적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인데 기존의 화물 추적 플랫폼인 파사를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인 트레이드 렌즈에 의해 구동되는 블록체인 기반 수송 플랫폼과 연결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수천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원래 이 계획은 지난 8월에 발표가 됐고요. 파사 같은 경우는 국가의 국경 무역에 관련된 모든 것을 연결하는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배송 시간도 줄여주고 수많은 비용도 절감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활용해서 물류허브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내줄 수 있다라고 뉴스BTC는 보도했습니다. 중동에서는 또 유일한 관세청이지만요. 사우디 세관은 전 세계 90여 개 기관 중 하나에 불과하죠. 아직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지만요. 이 기술의 이점을 탐색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2월 비트코인 선물, 2월 비트코인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는 5.77% 오른 3,850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옵션 거래소 말고 CME 거래소에서는 2월 비트코인 선물 4.13% 오른 3,785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현지 시간 수요일 우리 시간 목요일 장은 아주 시원한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렸고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